네, 경제브리핑입니다. 오늘은 오주연 부동산 컨설턴트와 함께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최근 광주 전남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 전셋값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 주원인으로 재개발과 재건축이 꼽히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요새 광주는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먼저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재건축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허물고 그 위에 다시 새로 짓는 거라면 재개발은 내가 살던 동네를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되면 기존에 거주하던 주민들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전세나 매매 거래가 활발해지고 여기에 새로 지어질 아파트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아파트와 전셋값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광주 지역에서 재개발과 재건축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고 또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곳이 있다면 함께 설명해 주시죠. 네, 한때는 대도시들이 주변지 중심에서 새롭게 개발을 하는 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요새는 이미 교통이나 편의시설 그리고 학군 등이 형성이 되어 있고 노후화된 주택이 밀집된 곳에서 개발을 하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광주 역시 노후화된 주택이 워낙 많다 보니 그곳들을 중심으로 정비 사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각 구에서 전체적으로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학동의 4구역과 월산 1구역 그리고 신가동과 우남 3단지가 가장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재개발과 재건축 아파트가 투자자들과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네,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은 도심의 위치를 해서 입지가 좋고 이미 주거시설과 편의시설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입주를 한다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보니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청약 통장이 따로 필요 없다는 점에서도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사업이 진행이 되면 그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의 신규 인구도 같이 유입이 돼서 생활권이 확대된다는 장점 또한 있습니다.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인프라가 활성화가 되면서 아파트뿐만 아니라 상가나 사무실 등의 매매량까지도 오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일 것 같은데 이 재개발과 재건축에 투자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정비 사업이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실제 입주까지는 10년 이상의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투자자라면 중간에 매도를 할 수는 있겠지만 계속 진행 과정을 살펴야 된다라는 수고가 발생을 하기도 하는데요. 조합원의 경우에는 추가 분담금이 발생을 하고 입주 시기가 불확실하다라는 단점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시 가장 중요할 부분은 세금 부분인데요. 투자 시점에 따라서 세금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언제 투자를 하실 건지 투자 시점도 자세하게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전문가의 잘못된 조언으로 피해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꼭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서 상담을 하시면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주연 부동산 컨설턴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